6살의 두 형제. 사이가 좋네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유치원에 갈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낸다. 밥도 잘 먹고. 행주질을 하는 모습이 한두 번의 본 솜씨가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우사의 스스로 교육법 덕분이다. 우리 아들 저거 보고 좀 애기는 배워야 똑똑해요. 되겠는데. 오는 울어요. 울어서 근데 엄마가 다 도와줘요. 다음에 못하면 그래 또 울어요. 울면 그래 엄마 다 도와줘요. 애기가 똑똑해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래 안 돼. 강하게 키우시는군요. 때론 울고 떼쓰는 아이들을 보며 한없이 마음이 약해진 적도 있었다. 옷도 혼자 다 입어요. 그렇게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의사는 자신의 방법을 끝까지 고집했고 로션 범벅인데요. 좀 많이 바른다. 이제 웬만한 일들은 엄마의 도움 없이도 해내는 두 아이들이다. 안녕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6년 전 여행 차원 한국에서 친구의 소개로 창원 씨를 만나게 된 우사. 창원 씨와의 만남에서도 그녀는 당당했다. 친구의 소개로 핑크빛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 숫기 없는 창원 씨에게 우사는 당당하게 사랑을 고백했다. 우사, 예, 우사. I love you.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준 우사. 덥죠? 예, 나봐요. 우사의 용기 있는 모습에 반한 창원 씨.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분이 잘 느낌이, 어울리세요. 느낌이 많이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을 같이 준 거죠. 남편, 가만히 있어. 손 이렇게 뚜뚜뚜뚜뚜뚜뚜. 그렇게 제가 지금도 그 느낌. 그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좋은 사람 같아요. 처음 보고 나갈 준비를 마친 우사. 그녀는 외출길에 나설 때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다. 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우사치 제일 예뻐요. 맞아요. 자신감을 충전한 우사가 찾은 곳은 서울의 한 대학. 이곳에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강의가 진행 중인데 우사는 두 달 전부터 이곳에서 한복을 만들고 있다. 하나라도 놓칠 새라 진지하게 수업을 듣는 그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받아들이시는 분이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옷을 만드는데 써먹으시고. 네. 큰아들 재현이가 입을 한복을 한땀 한땀 정성 들여 만드는 우사. 늘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아이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녀. 서툰 한국말과 낯선 문화 때문에 쉽지 않았던 한국 생활. 우사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자장가를 한 번도 불러주지 못했다. 아이들 마음속에 추억을 심어주지 못한 것만 같아 늘 미안했던 우사. 그래서 그녀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인 것이다. 준비는 얼만큼요? 그 느낌은 달라요. 네, 엄마 만드는 거 좀 뭐가 마음 좀 좋아요. 그래 사는 거 그 지장 돈 있으면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 더 특별해요. 여보! 여보야!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여보! 시댁에 가져갈 감자탕을 끓이던 우사의 작은 실수. 우사의 애교에 무뚝뚝한 남편 창원 씨가 팔을 걷어붙인다.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우사가 자신 있게 만든 감자탕이 완성됐다. 술안주인데. 얼마 전까지 함께 살았기에 시아버지에 대한 정이 각별한 우사. 영상에서요.
형 새끼야지 그러면 핵발자 석한테 멋진데 우리 아빠 신발 벗어야 돼. 시댁 가족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으로 정을 나눈다. 식사의 단골 메뉴는 큰형님인 우사가 만든 감자탕이다. 넉넉하고 정이 많아 동서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우사. 전자 돼지 요리도 되게 잘하시고요. 마음도 따뜻하시고. 형님이 저한테 가끔 뭐 물어보면 동서 김치 어떻게 난 거? 형님 나 몰라요. 동서 한국 사람, 나 태국 사람, 한국 사람 왜 몰라? 몰라 형님, 한국 사람도 모르는 거 많아. 사람 되게 많아요. 형님이 담아서 갖다 주면 나중에. 오순도순 모두가 모인 저녁 식탁. 맵지 않나요? 좀 매워요? 한국 사람부터 맵게 끓여. 뭐냐? 많이 드세요, 아빠. 아빠라 그러시네요. 요리 감각 같은 경우는 형수가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국 음식인데도 진짜 전혀 어색하지 않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우사의 편이 돼주었던 시댁 가족들. 누가 방에 가고 싶으면 부모가 자지 않아. 가장 나는 방역이네. 가서 울어요. 그래 나는 또 그 왜 우리 아들은 그래 이 노래를 한 번 못 들어요. 엄마니까 그래 왜 엄마는 못 해요. 그래 좀 섭섭해요. 형수 되게 강한 사람이야. 속상했지. 드러내놓고 이렇게 안 울고 가서 아니, 딱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티도 안 내고 딱 오고 그랬잖아. 근데 계속 한 번 눌러서 그 소리가 나와요. 자장 자장 한국말도 잘 안 돼요. 그래 자장. 근데 태국어. 태국어로 써가. 예 써요. 그래 한 문장 그래. 다음에 외워요. 그거 외워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여간해서 나물지 않는 우사. 창원 씨는 그런 우사의 모습이 안쓰럽다. 그때부터 나는 꼭 한국 사람 생활 그렇게 해요. 집으로 돌아온 재현이가 수화기를 들었다. 외할머니와 태국어로 능숙하게 대화를 하는 재현이. 예? 유감네. 태국 갈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기다려요.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갈 때 한국말, 아 태국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랑했는데 근데 말이 한 통 아니가. 근데 사람은 좀 떨려요. 준비 됐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틈틈이 태국어를 가르치는 우사. 고왓. 고왓. 고고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는 일. 우사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라 믿는다. 오랜만에 태국 전통 음식을 만드는 우사. 저게 뭐예요? 얼마 전부터 유치원 아이들에게 태국 문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화폐며 전통 옷 등을 직접 보여주고 알려줘 태국 문화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다. 와 우사 씨, 저도 먹고 싶어요. 오늘 우와. 우사가 준비한 것은 덕적이라 불리는 태국의 전통 과자다. 과자.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 덕에 추천을 받아 시작하게 된 다문화 수업. 사바디카.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사바디카. 미국 카자흐스탄 태국. 저는 이름은 우사운댕입니다. 우사운댕입니다. 태국의 문화를 알리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우사의 수업 목표다. 태국끼리 같아요. 여기 선생님께 궁금한 거 있는 친구. 태국 사람들을 다 흑인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려서 피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여름 때 바닥 놀러 갔대. 어떻게 해요 피부? 까매요? 태국에서 맨날 과일만 먹고 살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태국 사람도 밥 먹어요. 준비해온 과자를 꺼내는 우사. 선생님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응.